누리호란,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100% 국산 기술로 개발된 대한민국 최초의 3단 우주 발사체이다. 한국형 발사체라 불리다가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누리호로 결정됐다. 높이는 47.2m, 직경 3.5m, 총 중량 200톤에 일단 추력 무게는 300톤이며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 지구적 궤도로 투입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발사체 엔진은 1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4기, 2단의 75톤급 1기, 3단의 7톤급 1기가 탑재된다. 1단부는 대기권을 돌파하는 데 쓰이고, 2단부는 우주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후 3단 로켓이 600에서 800km 상공,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킨다. 누리호는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를 진행했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지면서 목표로 했던 궤도에 모사체 위성을 올려놓는 데 실패했다. 1차 발사 때는 실제 기능이 없는 1.5톤짜리 모사체 위성이 실렸지만 2차 발사에선 180kg의 성능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린다. 성능검증 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의 우주 핵심 기술 부품인 발열전지, 제어모멘트 자이로, S밴드 안테나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진다. 큐브 위성은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에서 하나씩 총 4개를 개발했다. 성능검증 위성이 궤도에 자리 잡으면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돼 600에서 800km 사이에 해양동기궤도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